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GM 본사는 총 64억 달러를 투자하고 산업은행은 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겁니다. 이 자금 수혈을 받은 한국GM이 경영 정상화를 이루려면 무너진 소비자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 GM이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GM 본사는 한국 GM에 36억 달러를 설비 등에 신규 투자하고 대출금 28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신차 2종을 배정한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특히 10년간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GM은 올해부터 5년간 지분 매각을 전면 제한하고 이후 5년도 일대 주주로 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GM에 7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GM 본사가 공장이나 땅을 내다 팔고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을 수 있는 비토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날 오후엔 서울 서초구 자동차 산업협동조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GM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GM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한국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한국 GM을 아태 지역 생산, 판매, 기술 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국 부품업체로부터 글로벌 부품 구매 확대, 전기 자율차 분야 기술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합니다. 정부도 자동차 부품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경영 위기를 벗어나게 된 한국 GM은 발길을 돌린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 GM은 올 들어 4월까지 내수 시장 판매량이 25,298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또 한국GM은 지난 4년간 누적 적자 3조 원, 연간 평균 순손실액 7,5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판매 부진이 원인입니다. 결국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차를 잘 팔아야 하는 근본적인 해법밖엔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